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을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문정훈입니다.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는 이날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과 내일 있을 FOMC 의사록에 주목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하락 마감한 뉴욕 3대 지수 올해 들어 가장 크게 떨어졌고요. 또한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두 달여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긴축 우려가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여기에 국채 금리까지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연준이 예상보다 더 오래 더 높은 금리를 인상해 유지할 가능성을 이 가격에 반영하면서 투심을 점점 더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이날 장단기 국채 금리 모두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미국인들의 소비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월마트와 이 홈디포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양호한 이 실적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현재 뉴욕 증시에 반응하면서 양시장 모두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조정에 따라 차익실현 욕구가 좀 커질 것이라는 이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장을 분석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은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을 준비하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요즘 경기가 얼어붙다 보니까 이 주력 산업들도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특히 제조업 경기가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일까요? 네, 제조업 체감 경기가 2년 7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까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63을 기록했습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입니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돌게 됩니다. 제조업 업황 BSI는 3개월 연속 하락했는데요. 2020년 7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제조업 세부 업종 가운데 반도체 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자와 영상, 통신 장비와 기타 기계 장비의 업황이 부진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 자동차 등의 업황 둔화로 1차 금속의 하락폭도 컸습니다. 네, 이렇게 2년 7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까지 좀 얼어붙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수요 감소로 제조업 체감 경기가 좀 낮아진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제조업 경기는 또 어떤 상황일까요? 네, 비제조업 업황은 얼어붙은 경기에 비해 선방한 모습입니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한 73을 기록했습니다. 비제조업은 실내 마스크 해제에 따른 소비 심리 개선, 고객사 수주 물량 증가 등으로 도소매업이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운수 창고업이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용역 매출 증가와 영업일수 증가 등으로 사업시설 관리와 임대 서비스업이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69로 지난 1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1, 2월 업황 BSI는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도 이 제조업에 비해서 비제조업 업황을 좀 선방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완성차 업체에 포도와 손잡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드가 튀르키예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세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포드와 튀르키예 최대 기업 코치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 법인 설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3사는 튀르키예의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약 25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향후 45기가와트시에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포드와 코치는 튀르키예 내 합작사 포드 오토산을 설립해 연 45만 대 규모로 상용차를 생산 중이며 생산 물량의 상당수는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작 법인을 통해 생산되는 배터리가 포드가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 상용차에 주로 탑재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나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유럽 전기 상용차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연간 200기가와트시 규모의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 6개 국가의 생산 라인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포드는 202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2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포드 플러스라는 이름의 전동화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신차 판매 중 전동화 차량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드 대표 모델인 트랜짓의 경우 2018년부터 5년 연속 글로벌 LCV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 시장에서만 연 27만 대가량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될 전동화 모델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유럽 전기 상용차 시장의 지배력을 좀 확대할 LG 에너지 솔루션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쪼개기 상장 논란으로 좀 미뤄졌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올해 하반기로 좀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상장 준비를 위해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21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내부적으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상장을 목표로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1조 1,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을 계기로 기업 가치를 키워 상장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카카오엔터가 기업 가치를 크게 키울 방안 중 하나는 SM 인수입니다. 카카오엔터는 웹툰과 웹소설, 연예 기획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SM 인수로 K-POP IP를 확보하게 된다면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측이 당장 자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어서 주관사의 상장 시기를 논의 중이라며 SM 인수 여부가 정해지고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고 판단하면 정확한 시기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SM 인수 전에 뛰어든 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모회사인 카카오일 텐데 카카오 엔터에는 또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네, 카카오는 추후 SM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카카오 엔터의 SM 지분을 양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최근 SM 신주와 전환 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사 지분 9.05%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엔터의 계약상 지위 및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엔터가 SM을 통해 우회 상장하는 방안도 언급되지만 가능성은 적은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우회 상장을 하면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장내에서 대규모 물량을 매각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기존 투자자와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엔터 기업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공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지은 기자와 면밀한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증시 브리핑해드리고 또 특징 주 소개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입니다. 김혜연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나흘 만에 개장했던 미증시는 이 금리 공포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2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강한 경제 여건을 반영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커진 모습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 국제적인 정서가 또 한 번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이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양대 시장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이 하락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험 관련한 업종을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수 역시나 현재는 1.57% 밀려난 2420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9%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77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부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또 사료 관련한 종목들만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순매수세가 4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이 양 매도세가 2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료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에 시장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다시금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국정연설에서 러시아는 서방이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놓게 됐고요. 또한 미국과 러시아가 맺었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도 참여를 중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나 폴란드에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다시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서 곡물이나 사료 관련한 종목들은 주가 상방에 다시금 물개가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팜스토리가 현재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고려산업은 10% 넘는 급등세, 한탑도 6%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도 오늘 약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주 사이에서는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데이터 관련 규제 혁신을 언급하게 되면서 전일 관련주도 흐름이 좋았고요. 또 AI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AI 챗봇에 대한 기대감에 함께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간 나타났던 이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기대감은 있지만 당장의 업황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사실입니다. 반도체 등 이 주력 산업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서 제조업 업황 BSI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됐다라고 하죠. 이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니텍스가 6%대, DB하이텍 3%대, 삼성전자는 현재 1%대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미증시 영향을 받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또 나스닥 지수 하락 영향을 받으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역시나 오늘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KPF는 자회사 지분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시가총액과 주가가 매우 저평가됐다는 분석들의 힘을 받으면서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미국 뉴욕증권 거래소에서 ADR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우리 기술 투자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최근 시장에서 기대감에 이 셀바스 헬스케어가 4일간 50%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죠. 2대 주주로서 관련주로 묶이면서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에클론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클론은 AT101 임상 관련한 성과를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인체 면역을 통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맞춤형 항암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1차 임상 결과를 일부 공개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SBS가 있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얼라인 파트너스가 SBS의 지분을 보유했다라는 소문이 확산이 되면서 기대감의 큰 시세를 보였었죠. 다만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이 됐지만 주주 활동을 부인하게 되면서 실망감에 주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톱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현재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지수가 낙폭을 키워가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에서는 외인들이 대량의 물량을 좀 출회 중에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상위 종목들의 주요 흐름들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부진한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 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개별 종목 쪽으로 집중적인 또 순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러한 개별 업종,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오늘 수급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펜오션 같은 경우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8거래일 연속에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우디 게임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과 기관의 또 동반 순매수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오늘 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과 더불어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26거래일 연속에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경신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SM 같은 경우, 하이브와 SM 같은 경우에 이러한 지분 인수 관련한 그런 좀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인과 기관에 포착하고 있는 특징주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현재 과장님께서 포착하고 계신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중에서 오늘까지 지금 8거래일 연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꾸준하게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펜오션을 오늘 특징주로 포착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펜오션 최근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중국이 이제 방역 완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철강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중국의 양회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양 정책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작년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러한 중국 코로나 확산도 정점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인프라 부양 정책에 대한 효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시황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좀 견조한 상황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환경 규제에 따른 폐선 증가와 더불어서 선속 감소로 수급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펀더멘탈에 대한 좀 기대감도 부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포착하고 계시는 펜오션까지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 점검해보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픈 AI에 쏘아올린 챗 GPT 열풍 속에서 세계적으로 이 불고 있는 AI 산업의 혁명 좀 면밀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최근 이 글로벌 거대 기업이 좀 주목하고 있는 AI 산업의 현 주소와 또 이에 따른 수익을 노려볼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국내 AI 산업의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있는 분입니다. 맨드앤맨드의 수장이시죠. 바로 최영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자,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많은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좀 질문부터 드리자면요. 최근 이 글로벌 AI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했죠. 좀 크게 봤을 때 과거 2016년도 돌아가 보면 이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전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신드롬이 좀 불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최근 AI 산업을 향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이 좀 치열하게 좀 한창인데 현재 세계 주요 기업들이 발표한 AI 기술력이요. 이 부분 어느 정도 수준에 좀 도달을 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제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못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챗GPT가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챗GPT의 그 한계를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챗GPT를 만든 OpenAI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경계해서 이 챗GPT를 아직은 진짜 사업적으로, 산업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에는 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 기술, 현재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기술 스택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거는 어느 정도 성숙기에 더 접어들었다. 이제는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신기술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산업에 적용되어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챗 GPT 열풍 속에서도 한편으로 좀 우려감이 조금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이 딥러닝 기술은 이제 산업에도 적용하면 그 성숙 단계에 들어왔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최근 국내에서도 AI 관련 이 기업들의 수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과학기술부에 따르면요. 2017년 당시만 해도 미국 대비 78% 수준이었던 국내 기술이 이제 2021년에는 90%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 국내 기술력 현 주소는 좀 어떨지 궁금하고요. 또 이 글로벌 시장에서 각 나라별로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에 차별점이 있다면 어떻게 좀 분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지금의 기술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강점은 이제 응용을 잘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초적인 그런 연구 부분에서는 단연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은 그 대학의 많은 연구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상당 부분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기업들 이 주도해가지고 지금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 학계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단연코 지금의 인공지능을 주도하고 있는 건 이제 미국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인구와 그 다음에 이제 큰 시장, 그 다음에 그 풍부한 데이터, 특히 데이터 쪽에 강점을 보이면서 이제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강점이 있는 분야가 원래는 없죠. 네, 기업들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아니면 시장의 크기나 아니면은 학교의 그런 저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서 소수 정예 인재들이 지금 이제 AI 쪽에서 많은 활약을 하면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그 아성을 따라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도 또 중국에도 캐나다도 좀 대두되는 이런 기술력들이나 인프라가 좀 확충이 돼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프라보다는 소수 정예의 인재들이 맹공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대표님도 그 소수 정예 인재들 중에 하나로서 맹공을 펼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봐주시면 저야 뭐 감사하고 네. 저도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이 그런 그 소수 정예 인재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그렇게 지켜본 바로는 우리나라의 그 인력들이 수준이
결코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탑티어 회사들이나 탑티어 대학에 있는 인력들의 수준에 밀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인재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뭐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따라갈 만한 기술력도 인재력 우리 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AI 기술 적용 범위도 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네. 이게 과거에는 인식에 불과했던 기술력인데 이제는 뭐 생성 창작 단계까지 된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이 AGI가 있습니다. 네. 이 궁극의 인공지능을 좀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네네네. 나오는데 이 앞으로 그 가치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다 이런 풀이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픈 AI CEO 역시 이 ChatGPT 최종적인 기술 목표는 이 AGI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AGI, 이 범용 인공지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그게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그 개념 자체 생소하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궁극의 범용 머신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뇌가 하나의 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감각들을 다 인식하고 생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궁극의 범용 머신인 인간을 최대한 가깝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접근이 바로 AGI, 범용 인공지능 접근인 겁니다. 그게 시장이 크다고 하는 이유는 자명하죠.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만약에 AGI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대부분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AGI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인공지능 회사들이 거기에 이제 달려들고 있고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궁극의 범용 머신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네. 이 인간에 가장 가깝게 만들겠다는 게 바로 AGI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섬뜩하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AI는 어디까지 AI여야 되는데 사람을 좀 어떻게 보면은 넘나드는 그런 네. AI가 좀 탄생하는 게 아닐까 네네. 이런 좀 우려감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이 AGI 시대 좀 먼 이야기 같긴 합니다만 네. 이 글로벌 기업 중에 이 AGI, 이 시대 포문을 열 기업은 어느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아, 네. 네, 개인적인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AGI가 이제 먼 미래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픈 AI가 이번에 만든 ChatGPT만 해도 이게 이제 AGI의 포문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냐면은 그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주로 인공지능들은 한 가지 일에 특화돼 있거든요. 인식이면은 뭐 음성 인식이면 음성만 인식하고 뭐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이면 이미지만 생성합니다. 다른 거는 전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ChatGPT를 만들 때부터 접근이 뭐였냐면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생성하는 것도 그게 별개의 태스크가 아니라 하나의 태스크다. 그래야지 진짜로 언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상상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상의 발로가 지금의 ChatGPT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OpenAI ChatGPT가 앞으로 이제 그 AGI를 열어가는 그런 포문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AGI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의 접근법도 거기서 나오는데요. 바로 사람의 두뇌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멀티태스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두뇌처럼 여러 가지 감각들을 동시에 인식하고 생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이런 멀티태스크랑 멀티모달에 대해서 가장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구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예전부터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멀티태스크와 멀티모달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지금 단계에서 ChatGPT 열풍에서 이제 구글이 한방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 앞으로 AGI라고 하는 이 기술이 상용화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기업은 이제 구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두뇌에 버금가는 이 멀티태스크와 멀티모달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AGI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죠. 거기에 선두 기업이 바로
구글이다. 구글은 이런 뭐 기술력을 조금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 또 AI 반도체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 초거대 AI 기술 확대로 AI 반도체 변화가 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인 뭐 퀄컴, 인텔 아니면 뭐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에 이미 뛰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에서도 SK텔레콤이 이 사피온 X220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걸 공개하기도 네. 했는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 AI 반도체의 성능이 10년 내에 1000배 이상 좀 높아질 거다 이런 네.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10년 내에 1000배를 도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10년 내에 1000배를 도달을 해야만 지금 상용화를 하고 싶어 하는 이 챗GPT 같은 이런 초거대 AI 신경망들을 이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I 반도체 회사들은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결국에는 이 초거대 AI 신경망 혹은 AGI 이쪽에 이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성공하려면은 둘 다 같이 가야 된다. 이제 한 배를 탄 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 초거대 신경망이 제대로 상용화가 되려고 하면은 지금보다 1000배 가까이 빨라져야 된다.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AI 반도체가 그만큼 따라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반대로 AI 반도체 시장 자체도 지금 이 초거대 신경망이 없으면은 사실상 시장이 그렇게 커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범용 GPU만으로도 이런 초거대 신경망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일반적인 딥러닝 기술을 돌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려면은 이 초거대 AI로 뭔가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GPT와 이 초거대 AI 이거는 이제 AI 반도체 시장 확대가 한 몸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AI 반도체도 그만큼의 좀 그런 10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 AI 뭐 100배 이상일 수도 있고 1000배 그렇죠. 이상일 수도 네. 있죠. 그런 AI 반도체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현재 한국형 챗GPT 개발 내용을 좀 포함한 이런 뭐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이런 걸 좀 발표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 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조금 수립을 하면서 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국내 대기업들도 현재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AI 산업이 올해를 기점으로 좀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저는 이제 AI 산업을 볼 때 이 초거대 AI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이미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지금 딥러닝을 가지고 실제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시장은 조금 구분해서 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쪽을 다 같이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이 챗GPT 열풍이 좀 과할 수도 있다. 저는 여기에 너무 올인해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챗GPT의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1년 후에 실망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AI 산업 전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감이 좀 커질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경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산업에 지금처럼 이렇게 그 분위기가 뜨거운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기세를 그냥 단지 잠깐 이제 열풍 불고 마는 거에 그치지 말고 네. 전체 이제 큰 틀에서 AI 시장 전체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뭔가를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 IT, 공룡이라고 불리는 거대 기업들, 또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신생 기업까지도 AI 산업에 모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제시하는 목표로 이 국내외도 중소형 업체들은 또 어떻게 올해의 시간들을 좀 보내야 네. 될지 이게 좀 고민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투자자분들은 주로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는 멋있어 보이는 기술 데모들, 기술 시연들에 좀 열광하는 성향이 있으십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그게 실제 어떤 기술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연들은 멋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은
딥러닝 기술이 이제 성숙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 시연을 하거나 기술 과시만 잘하는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이제는 진짜로 산업에 AI를 적용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그 기술력을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업이 이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마찬가지 측면에서 저는 또 한 가지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AI는 어차피 학습하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기술 시연에 필요한 데이터랑은 달리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그 아무나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산업 분야, 뭐 의료나 아니면은 뭐 그 제조업이나 이런 어떤 특정 산업 분야에서 그 분야에 나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좀 정보를 가지고 네. 있는 그런 기업에 주목하시라 말씀해 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 기업 자체 실적이나 현 주가와는 좀 무관하게요. 이 잠재력과 기술력만 놓고 본다면 국내외에 있는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해야 될지 네.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돈은 AI가 버는 게 아니라 네. 돈은 산업에서 버는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AI 기술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 AI 기술을 어딘가에 적용을 해야 돈을 버는 겁니다. 네. AI 기술 그 자체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회사들이. 네. 그러면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AI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 AI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를 이미 가지고 있는 회사가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이 산업에서 유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구글과 국내에선 네이버 같은 기업이 그래서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쪽에서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챗GPT 같은 거를 만들면은 그거 어디다 적용하겠습니까? 그거 적용을 바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 포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그냥 적용해서 그 서비스로 돈을 벌면 되는 거죠. 챗GPT라는 거를 가지고 그 자체로 돈을 버는 건 어려워도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붙여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그 마찬가지 접근법으로 봤을 때 네.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폼팩터가 있죠. 그 스마트폰에 적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적용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챗GPT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피스나 윈도우 같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있죠. 뭐 검색 엔진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검색 엔진 쪽을 구글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아마 오피스나 아니면은 애저 같은 그런 자기네들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서비스에서 그 챗GPT를 적용해가지고 돈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에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AI 산업의 방향성 제시하고 있는 이 맨드온맨드의 최홍섭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입니다. 앞서 점검해본 글로벌 AI 트렌드를 기반으로 오늘 관련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투자 방향과 심도 있는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리오드 홀딩스의 김성훈 이사 나와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앞서 AI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 오픈 AI 챗GPT가 신호탄을 좀 쏘아 올리면서 AI 관련주들 좀 붐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좀 관련주들 뭐 토큰한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또 셀바스 AI 이 세 종목은 주가 평균 상승률이 200%에 달하기도 했는데 연초에 이어서 AI 관련주도 추세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각국 주요 기업들 AI 개발의 속도를 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내 시장에서도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이 관련된 체포 관련주들이 좀 폭등세 일으키고 있기도 했었는데 AI 사업의 속도를 내는 글로벌 기업별로 또 국내 관련주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챗GPT가 1월 초에 그 공개가 되면서 참 주식시장에 큰 반향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써본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이제 시작했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크게 반영을 하는 것이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이것을 써본 사례들었다가 너도나도 이제 업로드를 시켜가면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그동안의 검색기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 키워드 검색이었는데요. 이제 자연어 검색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검색 시장의 어떤 판도를 바꿀 수도 있겠다. 그동안 이제 10년 넘게 구글의 어떤 검색 시장, 구글이 잡아왔었던 그런 검색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바꿔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림을 주식시장은 이제 그려나가기 시작했고요. 발빠르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주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을 제일 먼저 발견을 했고요. 이런 종목들을 먼저 쏴주기, 소위에서 쏴주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여타 기타 뭐 AI 사업 내용에 AI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런 종목들을 뒤늦게나마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피로감마저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산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테마로 시작합니다. 네. 테슬라가 2010년에 처음 상장했을 때는 모두가 다 무시를 했었어요. 전기차의 어떤 하나의 테마주였을 뿐이죠. 그 당시 테슬라가 $17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뭐 테슬라의 주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AI도 그렇고요. 로봇도 오늘도 로봇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AI, 로봇 이 두 개의 어떤 키워드를 본다라면은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가의 어떤 단기 상승세만 놓고 본다라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만 놓고 본다라면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대표적인 종목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 코난 테크놀로지가 SK텔레콤이 주요 주주,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각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뭐 세바스 AI가 오늘도 전혀 무너지지 않으면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음성인식 AI 업체고요. 그리고 플리토, 이제는 AI 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 오픈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오늘도 전혀 무너짐이 없이 상당히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SK하이닉스가 이제 만들고 있는 HBM이라고 하죠.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다른 어떤 반도체 소부장 업체보다는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항상 그렇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갈수록 시장은 어떻게 되죠?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종목이 진짜 수혜인지를 스터디를 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진짜 수혜주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올해 코스닥 시장 상위를 점령했던 게 바로 챗봇 관련주들인데 그만큼 과열 우려도 좀 있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또 큰 폭으로 떨어질 이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인데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투자 포인트를 또 어떻게 잡으셔야 될까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밑에서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칫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그렇지만 모든 테마의 섹터들이 고점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좀 많이 고생을 이제 하기 때문이겠죠. 결국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내가 이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은 일단 빠져나와서 다시 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나만의 손절선 혹은 익절선 이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언제라도 주가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당장 오늘 에코프로와 이런 2차전지 섹터만 놓고 보더라도 네네.
그간 상승세가 너무 과하다고 이제 시장이 판단하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는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은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일단은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두고서 조금은 중립적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 AI 기술 발전에 반도체 산업도 동반 성장하는 지금 상황인데 앞서 이 AI 산업 잠깐 살펴주셨던 이 최용섭 대표님께서도 이 GPT와 같은 초거대 AI들은 AI 반도체 시장 확대와 또 한몸이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GPT가 실제 가치 창출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성공하려면 AI 반도체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하셨는데 실제로 연초 이후 최 GPT에 들어가는 이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와 또 반도체 기업 주가도 동반으로 뛰기도 했는데 AI 개발에 엄청난 이 수의 이 GPU 메모리가 필요한 상황일 텐데요. 지금 보실 때 국내 반도체주 내에서 어떤 종목의 동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AI 관련주들에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수혜주가 무엇인지 혹은 이제는 시장의 AI 섹터에서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좀 세분화되어서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픈 AI가 챗GPT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음성인식 AI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스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이 위스퍼라는 이름의 음성인식 AI에 대해서 시장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이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음성인식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이 음성인식 AI의 국내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세바스 AI라는 종목이 오늘도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음성인식 AI는 우리가 또 하나의 또 아이디어를 연장을 해본다라면은 올 6월 달에 애플이 리얼리티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서 XR 기기를 출시할 예정을 이제 할 예정인데요. 결국은 이 XR 기기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음성인식 AI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본다라면은 결국 이 상반기에는 XR 기기와 음성인식 AI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또 한 번의 어떤 새로운 테마 혹은 새로운 어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XR, AR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럼 AI 반도체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그동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다가 이제는 AI 섹터 그리고 챗GPT가 부각이 되면서 SK하이닉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HBM 반도체, 즉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가 갑작스럽게 부각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실제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HBM 반도체에 대한 주문이 올해부터 갑작스럽게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HBM 간단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여러 개의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서 어떤 반도체 성능을 극대화한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여러분 말로만 들으시더라도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네. 만들기가 복잡하다,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평소에 한 3배 정도의 거래가 되는 가격이 5배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 반도체에 대한 주문을 현재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SK하이닉스에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반전 삼아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SK하이닉스도 하반기부터는 조금 이 반격의 기회를 이쪽 네. AI 반도체 쪽에서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챗봇 관련주들 앞서 이 빠른 주가 상승세와 함께 빠른 하락세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라 말씀해 주시면서 손절선과 익절선도 좀 유념하시라 이러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장단기 관점으로 포트에 담아볼 종목과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해당될 수 있는 종목들 뭐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면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있겠지만은 일단 네이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물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어떤 클라우드 어떤 AI 관련된 사업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검색 시장에서 네이버가 구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챗GPT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검색 시장을 좀 더 장악을 해 나간다면은 그 틈새서 과연 네이버가 얼마만큼의 그 시장에서 파이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냉정하게 던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런 부분 내에서 좀 무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앞서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 포털 기업, 빅테크 기업, 소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측면에서 여기서 더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수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는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의 어떤 대부분의 돈을 벌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에서 벗어나서 수출주, 다시 말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출주로 변신을 해야지만이 지금 주가가 갇혀 있는 상황에서 멀티플을 다시금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투자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AI 어떤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작은 종목들이라면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건 사실만 가지고서도 주가가 다시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네이버 카카오 덩치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그 AI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서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반도체의 어떤 가격 자체가 최근에 1월과 2월 사이에 넘어서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물량 자체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1분기를 저점 잡아서 디램 업황 자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삼성전자는 AI 반도체도 그렇고 디램 업황도 그렇고 바닥을 잡고서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워드 홀딩스의 김성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